안녕하세요. 복균 안경 원장 소영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크게 증상이 세 가지인데요. 맑은 콧물, 재채기, 그리고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로 증상은 이세 가지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의 면역기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코로 숨을 쉬면서 들어오는 먼지라든지 온도차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나의 면역력이 약하다는 얘기인데요. 예민한 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맑은 콧물, 재채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아침에 추운 날씨라든지 먼지가 많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 벗어나면 또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후비로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이 콧물이 이 부비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후 뒤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기침을 만들게 됩니다. 이 후비로라는 증상이 일단은 그 콧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 중에 석장포라고 있습니다. 석장포는 이 구절창포라고 하는 걸 써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중국에서 말하는 그 석창포는 효과가 없고, 제주도에서 나는 구절창포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 석창포를 쓰게 되면 이 콧물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료가 참 어려운데요. 알레르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예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많이 고쳐야 됩니다. 일단은 내 생활 습관도 고치고, 운동을 통해서 나의 면역력도 증강하고, 그리고 일단 내가 조금 더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 충전기라고 말하면 자꾸 급속 충전만 해가지고 배터리가 자꾸 빨리 닳는 걸 이해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충전했는 것 같은데도 또 금방 닳고 금방 닳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알레르기성 질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제일 좋은 것은 약이 아니고 일단 식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나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 나의 신경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마스크라든지 이 코에서 어찌됐건 이 온도차라든지 먼지를 그에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서 생기는 질환이긴 한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너무 약해서 생기고 내가 너무 예민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약물로서는 금방은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코 안에 있는 비점막이 탄성을 잃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심각하게 계속되는 알레르기성 질환을 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잘 섭취를 해서 건강의 체력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